있어요라고는 표현. 원어민들은 어떻게 영어로 자연스럽게 옮길까요? 네, 정답은 The rain clouds are breaking. The rain clouds are breaking. Breaking up. 자, 비구름...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다락원의 네이티브 영어 표현력 사전이라는 책과 그리고 인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방금 보신 그 영상은 인강 한 편을 제가 본 건데요. 이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그 인강 하나가 4분에서 5분 단위의 인강인데 요 한 부분, 요 하나가 5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다 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늘 하루 5분 투자해서 하나만 하자. 그래서 원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5분만 부담 없이 그리고 어려움 없이 그리고 조금 더 원어민적인 표현 혹은 조금 더 고급진 표현 영어를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원어민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강을 보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earning by teaching others is extremely effective라는 아티클을 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친다면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는 걸 구상하는 그 부분에서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직업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잘 알려주게 뭐는 더 필요할 것 같고 뭐는 빼도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조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어도 되고요. 알려주는 프리텐딩 하셔도 되고요. 알려주는 척만 하셔도 충분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표현은 비구름이 거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비는 rain, 그리고 구름은 cloud, 그리고 거치다는 go away, 이렇게 해서 뭐 rain cloud go away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rain cloud가 아니라 왜 clouds일까요? 구름이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비구름이었을 때는 막 이렇게 검은색 구름이 여러 개 있잖아요. 회색 구름이. 그래서 the rain clouds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go away라는 표현. 거치고 있는 중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the rain clouds are going away 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 go away 표현 대신 breaking 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더 원어민 같은 표현이 된다고 해요. rain clouds are breaking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the rain clouds are breaking up 이라고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up이라는 단어는 completely, 완전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거쳤어 라는 의미가 된다고 해요. clean 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도 clean 보다는 clean up 하면 완전히 치웠어 라는 의미가 되고 use 라는 단어를 써도 use up 하면 다 써버렸어 라는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5분도 짧지만 내가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게 많아졌을 때에 잠깐 포인트를 보고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그러면 이게 쌓여서 30일이 되고 365일이 되고 이렇게 많이 쌓여갈 것 같거든요. 하루에 5분 그리고 내가 정리하는 시간 5분 이렇게 10분만 투자하셔서 언젠가는 네이티브처럼 말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과 인강 추천드립니다. 저의 추천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